Yo, hot dad check. Hot dad check. 야, 오! 진짜? 드레인저스 딸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오빠 진짜 저 나이에 복근 가지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장난 아니야. 그냥 매일매일 하는 거지 뭐. Hot dad check. 아, 멋있고 뭔가 아빠의 그 안정감까지 합쳐서 진짜 아. 매력이 미치는 것 같아. 맞아, 중년 남성 진짜. 아. Hot dad check. 와. 오, 야, 귀가 왜 이렇게 되게 마르셨다. 벌써 너무 멋있어. 기럭지가 너무 좋으시네. 아버지 맞아? 이런 아빠를 보고 자라면 남자를 보는 눈높이가 높겠네요. 승에 안 차겠네요. 엄청 높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거나. 이상형이 아빠 같은 사람이야. 나 아빠 나왔어. 아빠 나왔어. 때리 하면서 나왔어. 나왔는데 이제 아빠를 보여줘. 와. 와, 뭐? 남친 아니야? 진짜 아빠예요? 오빠 아니고? 진짜 자기 관리 끝판왕이다. 너무 진짜. 멋있다 진짜. Yo, hot dad check. 오, 이 친구 아버지. 아! 소리 쳤어. 와. 근데 진짜 탄력이 다 있다야. 외국인도 그렇고 이렇게 머리 쫙 민 거 저도 멋있어. 드웨인 존슨. 드웨인 존슨. 저 드웨인 존슨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아빠 멋있을 것 같아. Check. 언니도 예쁜데. 야, 어머! 영화 영상 같아. 그래, 맞잖아. 저렇게, 저렇게 앞에서 벗고 잔디 깎는다니까, 누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내가 재활용 버리고 나갈 때 이렇게 벗고 나가도 되는 문화가 돼요. 자, 운동을. 선구자. 아, 제가 한다고 뭐 달라져요. 지금 이 상태로. 이런 사람들이 와. 매주 수요일마다 재활용 버릴 때 이렇게 벗고 나와버리면. 왜 종목이라고 이렇게 벗고 다니는데, 뭐. Hot dad check. 와, 아빠가 기본적으로 오빠 같네 진짜. 이게 약간 젊게 사신다는 느낌이 아니라 젊어. 그 젊기도 한데 관리의 그런 노고가 계속 보이는 느낌? 노력한 느낌도 있지만 너무 내 스타일이야. 잘 딱 맞는 스타일을 잘 잡으신 거 맞아 맞아. 아, 대체. 진짜 백발. 오, 아들. 어, 멋있어. 맞아. 로버트 드니로 같은 느낌. 어머. 와, 저런 바지 무늬 진짜 쉽지 않다. 야. 와, 진한 거 봐, 이 눈 여기. 아빠가 진짜 모델이신가 보다. 옷 입는 것도 그렇고, 스타일에 대해서 엄청 멋있네. Hot dad check. 야, 저게 나의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약간 문신이 있으면 좀 무서운 느낌도 있어. 아버지 문신 좀 다, 느낌 그치? 다르지. 아버지 문신 진짜 무서워. 느낌 다르지. 할리우드 배우들, 파파라치들이 찍은 사진들 보면 토르토르 크리스 햄스워스가 이게 이만한 팔뚝으로 아기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뭐 등치가 이만하니까 아기가 더 작아 보이고 멋있어. 눈이신다. 와, 댄체크. 야, 어? 아빠라고? 에? 이 다리의 주인공의 아빠라고? 남친 아니야? 남친한테 믿겠다. 근데 아니, 남편. 아까 자리의 남편이 아닐까? 자기 아빠를 찍은 거잖아요. 아, 그렇겠지? 이 여자가 되게 어린가 보네. 그런가 보다. 왜냐면 남자가 지금 거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 아빠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와, 닮았네. 멋있다. 아, 오. 관리하시는. 멋있다, 진짜. 뭐야, 아빠 이렇게 설레게 있어? Yo, my friends think my dad is hot check. 진짜? 드웨인 존슨 딸이야? 드웨인 존슨 딸이야? 아, 드웨인 존슨이 이만한 딸이 있는지도 몰랐어. 오, 드웨인 존슨 너무 멋있어. 멋있지. Hey yo, my friends think my dad is hot check. 와. 몇 분가? 젊으시다. 진짜 아빠 아니 오빠 같아. 그러니까 진짜 진짜 약간 좀 그 나이 약간 8살 차이 나는 오빠 같아. Hot dad check. 와? 말도 안 돼. 네, 이제 말도 안 돼. 거짓말. 진짜로? 에이씨. 아닌데? 이건 남동생처럼 보인다. 엄마가 부럽다.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세상 넓다. Hot dad check. 와. 오, 오호. 아빠가
멋있고 엄청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는 아빠가 액티비티를 엄청 좋아하시는 에너지 많으신 분이네요. 그러네, 그러네. 기본적으로 그러네. 철인 3종 경기 매년 나가실 것 같아요. That is. 아 귀여워. I'm not a little bit of a girl. 저렇게 미숙아로 태어나면 엄마, 아빠 살을 부딪혀서 심장소리를 그대로 들려주면 되게 좋대요.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이렇게 살을 맨살을 많이 안고 있대요. 아 진짜요? Hot dad check. 탄탄한 몸매가 등부터 딱 보이네. 아빠의 하루 생활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지. 영화 테이큰 보셨어요? 리안 리슨이 그제 자기 딸 킴이 납치되자마자 그냥 다 박살내 버리잖아 조직을. 그치. 왠지 그럴 것 같아. 딸이 어디 가서 맞고 들어오면은 밑도 벗고 시작하실 것 같아요. 진짜. Yo, hot dad check. 와. 오. 약간 톰 크루즈 닮으신 느낌? 엄청 멋있어. 와. 진짜 저 나이에 복근 가지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진짜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지 뭐. Hot dad check. 와, 람보르기니. 오. 와우, 아우 노란색 좋아하시네. 요. 제가 진짜 바디 프로필을 찍고 느낀 건데 진짜 저런 복근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은 인구의 하루하루를 견뎌낸 사람들이에요. 타고난 것도 타고난 거지만 진짜 저 아버지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Hot dad check. 우와. 와.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오빠다.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가 육아는 절대 안 하시다. 운동만 하시는 거야 그냥 진짜. 왜? 육아 오늘 유산소다. 자랑거릴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존경할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닭가슴살 먹고 술 안 마시고 이 하루하루가 고잖아 딸들. 저희 거. 아버지는 아랫배가 요즘 많이 나오셔가지고 해마 헬스장 뭐가 모시고 가고 싶다 약간 느낌이.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하는 남편. 무조건. 같이 헬스장을 좀 다녀야지. 아~ 저는 부부 바디 프로필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아~ 지금은 남자친구가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하면 남자친구가 약간 괜찮아질 것 같아서 모시고 있어요. 결혼하고 찍자. 좋네요. 기대하겠습니다.